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탐 여교사 화성인 식탐 여교사 허태련의 먹스테이와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한 분 대기 중이셨는데, 네, 지금 같이 한번 뵙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직접 만든 바나나 빵, 그리고 버섯 떡볶이. 버섯 떡볶이랑 바나나 빵을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 돌돌 말이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넣었습니다. 당면도 넣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음료 맨드라미 꽃차. 색상 색깔 너무 엄청 예쁘죠? 채팅 올려주셨어 벌써. 와, 얼음 큰 거 두 개 넣었었는데 많이 녹았고요. 맨드라미 꽃차, 요즘에 꽃차에 심취해 있는데 색깔 엄청 예쁜 거예요. 맛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오, 풀꽃 냄새. 네. 일단 떡볶이, 이거 지금 여기는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에서 떡볶이만 하나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영양적으로 이 버섯, 이걸 엄청 많이 한 상자 사가지고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이 들어가면 그래 단백질도 보충되고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도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버섯 엄청 많이 넣은 버섯 떡볶이인데 이거 보세요. 돌돌말이 당면. 아, 어떻게 엄청 좋아. 새빨간 건데 배부른 당면. 아, 까지. 어, 깜짝이야. 제가 너무 또 욕심을 내서. 이게 해놓은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막 끊기네요. 떡볶이인데 당면이 훨씬 더 많은. 국물 떡볶이를 사서 거기에 있는 플레이크, 야채 플레이크랑 국물 떡볶이 소스 넣어서 했는데 되게 맛은 있는데 어딘지 조금 아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버섯 같은 파 이런 거, 양파, 양배추 이런 거 넣으면 즉석 떡볶이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오, 역시 떡볶이는 항상 오라야 맛있네요. 떡볶이 먹을 때는 립스틱을 안 발라도 돼요. 와, 이거 부들부들하네. 조금 불었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서. 아, 국물 떡볶이. 맨드라미 꽃차. 여기다가 저는 조청이나 설탕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어묵. 느타리 바삭. 버섯 들어가니까 식감도 확 좋고 씹는 소리도 좀 나고 버섯만 버섯 떡볶이 하모니카님 반갑습니다. 규환님 맛있어요 떡볶이. 오늘 전 지금 학교 안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지민님 이렇게 먹고 운동 줄넘기 엄청 많이 해서 제가 줄넘기로 30kg 감량했죠. 아리송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에릭님 맞아요. 옷 조심해야 돼요. 항상 빨간 떡볶이 먹으면 그렇게 튀더라고요. 빨간 떡볶이 먹을 때 항상 하얀 옷 입고 막. 줄넘기 예. 줄넘기 제가 우리 셋째가라면서 어렵습니다. 폈어요. 그냥 기술 줄넘기는 아니고요. 기술 줄넘기는 잘하시는 분이 엄청 많고 저는 다이어트 줄넘기 줄리 댄스 줄넘기 리듬 운동 역시 국물 떡볶이는 국물이 생명 어머나 줄넘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댄스로 직접 뛰어넘지 않는 줄넘기로. 제가 오늘 도서관에 지금 연구도 좀 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와, 도서관에 지금 이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한 6명 정도 온 거예요. 엄청 놀래가지고. 쉬는 날이라 그러더라고. 재량 휴업일,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학교가 쉬는데 단체로 도서관으로 온 거예요. 아우, 칭찬합니다. 도서관이 제일 좋죠. 맛있다. 국물 떡볶이는 그 아 맨드라미 꽃차. 이게 정말 곱네요. 고운 색상의 맨드라미 꽃차. 저는 여기다가 탄산수 넣고 설탕 넣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야심차게 만들어 본 바나나 빵이에요. 어저께 바나나 이만큼 20개 정도를 넣어서 소금에 절여서 만들어서 뭐 여기다 뭐 설탕도 넣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밀가루 강력분 막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믹스에 넣어서 전자레인지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바나나 빵이니까 바나나랑 자 만들면서 먹어봤는데 쫀득쫀득하고 떡이랑 떡 같은 거예요. 떡. 제가 만든 바나나 빵 보기엔 이래도 먹어보겠습니다. 건포도랑 경과류를 엄청 많이 넣어서 설탕 조금 넣긴 했지만 바나나 자체가 너무 엄청 달콤하니까 바나나 우당탕탕 이상한 변호사에서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랬다고. 아, 전 승진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승진 안 할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승진 관련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중요한 건 대학원도 안 나왔습니다. 대학원 석사 없으면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별님 혹시 고은별님? 요즘 꽃차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풋보리차, 보리차. 어우, 바나나 좋네. 그러니까 바나나를 그냥 먹으면 한두 개 정도 먹잖아요. 이건 20개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20개. 와, 신기해. 막 제가 만들고 제가 먹으면서 맛있다고 막 자화자찬. 이렇게 쫀득쫀득. 와. 우와. 보기엔 이래도 엄청 맛있어요. 우와.
부드럽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바삭하진 않아요. 빵이라. 왕. 건포도 들이 부어서 달달함. 아, 은별님 중에 김은별, 고은별 제가 알고 있는 분. 여기는 바나나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빵처럼 안 돼있고 너무너무 촉촉해요. 달달하고 맛있네요. 저번에 바나나 비건 쿠키를 먹으면서 바나나 많을 때 빵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 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